지금부터 제16회 숙명토론대회 대망의 결승전 토론을 시작합니다. 사기캐팀이 찬성, 신사숙고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유토론의 첫 발언권은 반대팀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찬반팀이 교대로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토론에서 모든 발언은 2분 이내에 끝내야 하고 한 팀의 총 발언 시간은 전체 자유토론 시간의 최대 6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토론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갑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는 창조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빅뱅 파괴의 시대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해당 산업 현장의 관련인과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이를 맡기는 형태의 기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 측이 말하는 적극 수용이란 사전적 의미에 드러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거두어들여 사용한다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희 찬성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경제, 적극 수용해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기경제는 사회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업의 수명은 단축되고 있음에 반해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인류 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노동시장은 해체되며 이는 개인의 역량에 기초한 업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때 연령에 관계없이 오직 개인의 포트폴리오만이 계약과 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경제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차별성 전략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등이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변모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에 인간의 경험과 체험이 결부됨에 따라 일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소비 진작과 공급자의 소득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경제는 침체된 경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기경제는 융합에 의한 급진적 기술의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한 효율적 경제구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기술의 진보 및 정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 트렌드는 더욱 짧은 시간을 주기로 변화될 것이며 생산자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생산자는 기경제 내 수요자로서 원하는 주기로 원하는 기간과 정도의 공급을 제공받아 트렌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경제는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생산 형태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소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경제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노동시장을 이룩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공지능, 즉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는 인간의 능동성입니다. 기경제는 인간의 능동성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합니다. 기경제 하에서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기경제를 통해 인간은 노동자의 위치에서 가장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고 이전의 산업혁명 때와는 차원이 다른 권리신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과 무산이 반복되던 기존의 수직적인 노사관계는 해체될 것이며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화합과 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경제는 인간 고유의 가치인 능동성을 가장 잘 발휘하게 하는 구조로서 노사간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건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논거로 저희 찬성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경제 적극 수용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답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 측을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기경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경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그 수용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고용 시스템의 일종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어디에 활용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내로 미국의 여러 지방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기경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경제는 사회가 선택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닙니까?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주체는 사회의 구성원이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인간이 선택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경제도 그 고용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경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적절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적극 수용과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규제를 바탕으로 저희 찬성 측은 얼마든지 기경제를 적극 수용할 수 있고 이에 장점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경제를 도입한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일이 세분화되고 결국 그 일자리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임금 임시직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찬성 측은 평생 직장의 개념 자체가 기경제 하에서는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경제 하에서는 평생 직장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기경제를 통해서 일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이 기존에 있던 일이 쪼개지는 단발성 임시직으로 일이 쪼개져서 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지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의 수요가 증진돼서 경제 성장이 이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잘 토론 시간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기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 적극 수용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재이긴 하지만 제재라기보다는 그 제재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 수용에 더 중점을 맞추신 거 맞으시죠? 네, 부분 인정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혹은 앱 플랫폼을 통해 고용주와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일회성으로 연결해주는 긴 고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 학자들은 기경제를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기경제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경제는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의 산물이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산물입니다. 실제 미국의 여러 지방과 유럽 및 대만에서는 기존의 노동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헌법 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며 경제를 위하여 규제 및 조정을 할 수 있다만 보더라도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빅경제는 과거 자유시장으로부터 상품 자리에 인간을 대신 놓은 형태입니다. 상품 간의 경쟁이 인간으로까지 확대되어 개개인이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경제에 종속되어 버린 시장 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경제를 종속되기보다도 경제가 사회를 살찌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흐름에 단순히 맡기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능동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이미 심각한 양극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중수량 업종 중 단순 반복적으로 자동화되기 쉬운 업종들은 전부 다 사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게 되면서 저수량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저수량 속에서 과열한 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저임금 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저수량 노동자에 대한 보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경제는 본질적으로 임시성이라는 점에서 저소득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는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플랫폼과 노동자의 간극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래에서의 플랫폼은 현재의 대형 기업보다도 더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셋째, 노동자 개개인의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선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는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은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4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담은 커지고 기업의 부담은 줄어드는 과거의 과거와 을 관계가 다시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계약한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일을 찾아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일쑤이고 일의 공급이 충분하다가도 일이 부족해진 듯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존의 정규직이 이로부터 어느 정도의 방패막을 제공받았다면 빅경제에서의 근로자들은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빅경제가 가져올 파장은 명백하며 이상 반대측 입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탄소업체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오늘 토론 논제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실험 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시적인 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 오히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줄어들고 있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중심의 노동구조가 해체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노동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해체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장 중심이 아닌 업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직장 비정규직이 늘어남으로써 이것이 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필연적으로 임시성이 도래되어 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임시성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임시적인 임시성고 기경제를 의미하시는 거고 이 기경제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임시성을 기경제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금 추세에 따라 평생 직장이 해체되는 개념에 따라서
임시성이 도래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평생 직장이 해체된다고 하셨지만 업종심으로는 재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 오류를 지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노동자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동자의 혜택이 줄어든다. 4대 보험이나 네,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존에 보장받아야 될 것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4대 보험 중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산재보험이나 이제 연금이나 그 고용도 연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도 사고의 책임은 공급자도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경제 안에서도 사고의 책임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지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국가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연결, 초국가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의 안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네, 임시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안정성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임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안정성의 개념이 바뀐다는 점 지적드리면서 이상 확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수기 시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수기 시간을 갖습니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찬성 즉평 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경제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기경제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는 기경제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아님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했을 때 가장 최선의 대응임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기경제의 적극 수용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에 있어서 상품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은 현재의 노동자가 더 상품화로 상품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일을 잘하고 일을 못함으로 구분짓는 노동자야말로 공장에서 파는 상품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논거 첫 번째에 따르면 개인이 가진 특질을 포함하여 성격, 성향 등이 모두 차별화 전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을 통해서 그냥 일을 잘하고 말고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상품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저숙련 노동자를 얘기하시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 기경제의 정의를 기반해서 계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계약이란 먼저 계약은 자신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공급자와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는 지킬 의무도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년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계약이란 특성을 이용해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이 본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경제 하에서는 이 계약의 본질 자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경제 시장 내에서는 공급자 또한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경제는 이를 고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불합리한 저울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사업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근로자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기업일 경우 그 시장 내에서 퇴출될 것을 저희는 예견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논거 세 번째인 건강한 노동시장이 마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2016년 8월 통계청에 따르면 근속연수는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현재는 가장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에 따라 우선 가치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며 이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안정성을 보장해줄 기업도 일터도 그 어느 곳에서 없다면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것은 현재 자료에 국한한 매우 단기적인 시각임을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현재 노동자가 더 상품화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경제 하에서는 개개인이 모두 다 자영업자의 형식으로 모든 이들이 값을 제시하고 값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값을 제시하는 건 현재와 다를 바 없으며 저희는 기경제 하에서는 개인이 가진 성향과 성격이 드러남에 따라 상품화와 멀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값이 내려지고 그것이 거래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년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 개개인의 산재보험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점 맞습니까? 네, 산재보험은 지금 플랫폼도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러한 산재보험이 국가와 기업이 동시에 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맞습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의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여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개개인이 산재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께서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얼마든지 계약을 내가 원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공급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다 통용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저희는 계약을 기반으로 모두에게 통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고 말씀하신 점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즉 자율성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자율성도 포함됩니다. 네, 자율성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근로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지속적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지는 추세이며 기경제는 오히려 임시직을 통해 여러 번 고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를 어쨌거나 담보받을 수 없다는 점 동의하시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경제에 하에 기근로자들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죠. 계약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맞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언제나 지속적이지 않을 것 맞습니까?
저희는 기경제가 적극 수용되면 더 많은 수요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기경제를 수용한다는 것은 적극 수용한다는 정의가 모든 분야에 다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으시죠? 전체 영역에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평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기경제가 수용되었을 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찬성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밝힌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경제가 많이 수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3%까지 떨어졌음에도 임금 상승률은 7년째 정체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경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제 속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제가 불균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대형 연구소인 JP 모건 체이스트의 보고서에서는 유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10월에서부터 2015년 9월 미국 소득 상위 20%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위 20%보다 기이코노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이른 기경제에서 부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변화의 발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율만을 바라보고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기경제에서 일하는 기근로자는 시장이 독립적으로 나오게 되며 불경기, 정치적 상황, 수요의 급변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장의 수요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비정규직은 경쟁이 심화되고 임금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께서는 건강한 노동시장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찬성 측께서는 기경제는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수요에 기근로자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로자는 소비자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근로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수요가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수요 상황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민감한 기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이러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상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저희 측에 경제성장에 관한 논거에 대해 반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반론에서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금 상승률이란 임금이 상승하는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임금이 상승하긴 하지만 그 상승되는 정도가 소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의 정의는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되는 그 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점은 맞습니다. 네, 이 점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임금 저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임금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께서는 양극화에 대해 양극화를 근거로 반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양극화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양극화 또한 해당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라 함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양극화가 온라인 플랫폼이 공급자를 노동 착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부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자세히 자유 토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에서는 기경제가 기술의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한 효율적 경제구조다라는 저희의 논거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고 반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도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 기술의 변화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소비자의 수요는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정교화되고 수요 변화의 주기도 이에 따라 짧아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에 맞추어 공급도 더욱 짧은 주기에 맞추어 변화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만 그걸 꼭 기경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경제가 아닌 빠른 공급의 대응책을 자유토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측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분간 지정 수기 시간을 갖습니다. 수기 시간은 1분입니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성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기경제가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IT 업계라든지 뭐 예술 분야, 번역, 차량 공유, 숙소 공유 이런 분야, 틈새적인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기경제가 최선인 분야가 분명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사회가 초연결, 초사회 시대로 가면서 점점 긴밀한 협력, 소통이 업무에서 점점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와 같은 엄청난 컴퓨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점점 유기화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점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어떠한 위험, 업무적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파급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현재 미래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최선이 아닌 그저 틈새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고 그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더욱더 그러한 일자리의 형태가 중요시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경제 내에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경제 내에서는 이제 기기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자와 고용자가 이제 임시직인 저임금 임시직 형태로 계속해서 공급이 아까 빨라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빠른 흐름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네, 소통도 조금 긴밀하지 못할 것이고 단발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발적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긴밀한
대화가 협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경제에 대해서 기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기경제는 현재 미국 상무부의 정의에 따르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금 있는 종속관계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와 생산자보다 훨씬 더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측에서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경자 내에서는 노동이 상품화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선택하기 쉬운 구조입니까? 그렇기보다도 기경제에 놓이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확산된다는 점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임금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원이 불안정해지면 그만큼의 수입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일들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공해 주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저희는 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에서 제시한 계약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사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어떠한 합리적 공급자도 자신이 허용할 수 없는 가격 혹은 자신이 제공하는 능력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가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의 혁명과 구조화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대입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는 이것이 적절한 이론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2017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고임금에 익숙한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는 대신 저임금 근로자 위주로 고용이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세에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이번 해에 일어난 자료입니다. 따라서 그 임금 상승세에 제약이 되는 것이 단지 기경제 도입, 기경제 적극 수용, 근로자의 의향점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효율적인 대응 구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저희가 어떤 구조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와 연관해서 네, 효율적인 구조 물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미래 사회에는 효율성보다는 현재 미래 사회가 사회적 흐름은 그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점 양극화되어 있고 현재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실업률 우리나라 굉장히 높지만 막상 중소기업의 채용률을 보자면 10개 중에 8개의 곳은 채용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사회가 이런 기경제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시대적 흐름은 보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임금 상승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필립스 곡선을 저희가 그러면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역의 관계에 항상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준다면 임금 상승률은 아까 뭐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오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경제가 수용되기 전에는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론도 필립스 곡선이었고요. 앞에 세 차례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다르다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인 변화라고 이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세 차례 혁명을 기반으로 한 이론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질문 하나.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다는 게 임금의 저하도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임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이 전혀 그 이동이 미동이 없다는 것은 임금이 그냥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하가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임금 상승률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상승하는 정도가 정체된 것이기 때문에 상승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나 사회적인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 상승률이란 독단적으로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계약직을 통해서 원하는 노동자는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지금 먹여 살려야 하는 딸이나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운전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청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청소밖에 못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한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일을 하려면은 이 임금을 제시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하층 혹은 저승령,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간과한 것은 아니십니까? 저임금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을 맞게 됩니다. 맞습니까?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체되는지부터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중승련 노동자부터 사라지고 유체노동과 같은 저승련은 그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저승련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디에서 종사하게 됩니까?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경자가 아닐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승련 노동자라고 해서 기경제 내에서 저임금을 받는 더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들이 기경제를 없으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일자리를 더 좋은 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경제를 택해야 되는 체념의 경제 속에 발생하는 일자리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기경제는 사회적 양극화를 굉장히 많이 초래한다는 문제점들이 현재 많습니다. 현재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경제가 사용이 된다면 어떤 대형 플랫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대형 플랫폼이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대형 자본들과 같이 독과점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서 기 워커들이 아니라 기 플랫폼에게만 자본이 쏠리면서 그들에게만 이익이 모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플랫폼과 기 공급자의 양극화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이제 밖에서 경제의 주체는 플랫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의 그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경제 주체가 된 온라인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 주체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경제 시장에 뛰어든 것이니까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금의 현재 플랫폼만 봐도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자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여 공급자에게 가해지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근로자의 처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을 지적하시는데요. 저희 나라의 경우만 봐도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 2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투쟁과 무산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자들은 투쟁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적절한 패러다임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계약이 그것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 혹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 일자리는 얼마든지 좋은 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OECD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고용률 상위 국가일수록 국가 주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꽤 안정적이고 질이 좋은 노동들을 제공했었고요. 단순히 한국의 예시를 들어서 기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비약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 측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초국가, 초연결 사회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배경 하에서 논의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서 저희 자료를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기업 수명도 15년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이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맥킨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안정성을 제고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제고할 수 있다는 말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는 점점 고도화되어 갈수록 이제 일과 일자리, 고용, 채용, 실업 이러한 분야의 차원의 논제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정된 부를 어떻게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재분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최후의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 기경제를 통해서는 지금 가장 그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을까? 이것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재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도 현재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바입니다. 즉, 재분배와 관련한 법적 제도는 기반이 없는 제도가 아니라 기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적 제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고 개정하는 과정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네, 법적 제도 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 찬성 측에서는 기경제를 도입한다면 그 기경제를 개인 계약자로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피고용자로 보실 것입니까? 개인 계약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개인 계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법적 제도 마련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효율적인 대책 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지정숙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십시오. 네, 찬성팀 제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논의했던 필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경제는 필연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경제 공급자는 자신의 노인 청구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 하셨지만 기경제는 공급자들은 지금의 근로자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업무 시간을 배당받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장소도 일방적으로 배정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경제 내 공급자들이 충분히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최소한 지금의 근로자들보다는 자유로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대측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저숙련자에 대한 대책을 기경제 내에서는 저숙련자에 대한 처우가 더 좋지 않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숙련자는 기경제가 낳은 저숙련자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고숙련자에 비해서 저숙련자는 취약계층에 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숙련자가 실업되는 것보다는 기경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는 효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기경제 내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근로자들이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안정성은 기존 직장, 평생 직장을 가지고 고정된 수입을 받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업 중심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성은 직장을 계속 가지고 고정된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말하는 불안정성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개념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측에서는 지금은 자본의 재분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반대측의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반대측은 실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 없이 자본의 재분배를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경제 저성장을 더 심각한 이유로 들고 기경제가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저성장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경제의 근로자, 공급자에 대한 처우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기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미국에서는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경제 공급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드리며 반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을 제2발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기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측은 4차 산업혁명에서 최선이 아니고 기경제 없이도 4차 산업혁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독일 스마트 공장 도입 사례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오토보게에서 2011년에 스마트 공장을 건립하였지만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어떠한 임시직이나 일자리를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직업 교육을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했고 교육 직업 교육의 시간이 감축되면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내는 신뢰가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임시직 고용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꾸준한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며 고소득 근로자의 숫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강한 노조의 힘으로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 기고용자들의 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은 기경제 없이도 잘 시행되고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반대측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역량은 기경제를 통해서만 주요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역량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이제 점점 초연결, 초사회로 가면서 업무 숙련도, 소속감, 충성심과 같은 역량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IBM이 24년 만에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험회사 에트나도 이와 같은 재택근무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점점 긴밀한 협력과 그 일의 숙련도,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단발적인 고용이 기경제는 사회적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자유토론에서 그 노동자들의 독립계약인으로 볼 것인지 피고용인으로 볼 것인지 물었을 때 독립고용계약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지금까지도 분쟁이고 쉽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판들이 있고 런던 고용재판소라든지 우버의 두 명의 그 운전수들이 재판을 했지만 계속 우버가 불복하는 등의와 같은 많은 판례들이 계속해서 분쟁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서의 그 운전수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 운전수는 기경제 하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못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기경제가 도입을 했을 때 더 거대 자본이 그 기경제에 투입했을 때 과연 자본가와 그 자본가인 기경제 플랫폼과 그 노동자 사이의 공평한 그러한 협의와 그런 판결들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측은 의문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편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반대 측께서 말씀하신 반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경제 적극 수용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이 도래했을 때, 즉 흔히 말하는 특이점이 도래했을 때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좋은 사례만을 들어 기경제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독립계약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기경제의 대표적인 우버 같은 경우는 독립계약인으로 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독립계약인, 즉 계약의 특성을 이용해 공급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앞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의 논거 중 경제성장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해서만 반박하셨을 뿐 차별화 전략 혹은 새로운 생산 요소의 등장으로 인한 부가가치 생산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셨음에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배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가오는 큰 파도의 물결을 타는 것입니다. 그 큰 파도의 방향과 함께 할 때 배는 비로소 앞을 나아갈수록 뒤를 돌아볼 여유도 옆을 둘러볼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파도를 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경제의 적극 수용에 있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확신이 서는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 판단할 때입니다. 변화에 맞출 경제구조의 대응은 취업의 문턱이 눈앞에 있는 우리는 물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자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쳐왔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의 개척은 수많은 일자리를 양산해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앞의 혁명과 확연히 다른 융합중심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빠른 진보에 비례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뒤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이 현재의 상태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정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기경제의 도입으로 경제의 성장은 물론 개인의 공급은 온전히 능력으로 인정받는 노동, 효율적인 노동으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 근로자는 수동적 노동자가 아닌 능동적 생산자로 노동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경제의 적극 수용이 미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뭇거림,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인다라는 뜻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한 머뭇거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포장하는 단어이자 변화 속 능동적 주체로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경제의 적극 수용을 통해 미래의 혁명을 기회로 그리고 희망으로 쟁취하길 강력히 바라며 이상 찬성 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기계가 이루어진 2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가 기반이 된 2차 산업혁명, 인터넷 컴퓨터 기반의 3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 21세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가 적응해갈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혹자는 이 패러다임이 사회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줄 방안이라 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시간에, 장소에 얽매이지도 않고 한 가지의 직업만이 아닌 내가 꿈꾸던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회로, 이전과는 다른 사회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경제시장을 활성화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살려 자율적이고 여유로운 그런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줄 그런 사회일까요? 저는 그들의 그 낙관적인 태도가 물러올 억측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그렇게 다가올 미래가 두렵습니다. 기경제의 수용은 근로자들을 어떠한 보호막도 방패도 없이 시장에 뛰어들게 하며 불경기, 정치적 상황, 수요의 급변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위치로 그들을 내몹니다. 우리는 고정적 소득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그 시장 속에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비자와의 거래를 위해 플랫폼에 의지하게 되고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기업이 시장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는 시장의 상품으로 기업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역사의 대상은 인간이다. 프랑스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구성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기술도 산업도 아닙니다.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결정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를 기경제를 수용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성만을, 경제의 성장이라는 큰 그림만을 바라보고 지금 그 안에 노동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이 사회의 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청중 여러분, 열심히 토론해주신 사기캐팀과 심사숙고팀 그리고 다섯 분의 심사위원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